명수품. 자, 보겠습니다. 올라가면은 오늘은 시사박, 맞지? 시사박 3과입니다. 근데 시사박 영어 1, 3과, 알겠지? 볼게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할게. 보면 Product Placement Ruins에서 여기서부터 살펴봅시다. 당연히 Product Placement가 주어져 맞죠? 이 제품 배치는 Ruins가 뜻이 뭐고? 망치. 파괴하다, 망치다라는 뜻을 가지지. 그래서 망치고 파괴합니다. 뭐를 이야기를. 맞지? 오직 뭐 할 때? 그것이 실패할 때. 그치? 그래서 실패할 때는 당연히 이야기를 망치지. PPL 많이 하면 안 좋다고 했었잖아. 그죠? 근데 when properly done 해서 적절하게 done, PP 과거분사죠. 적절하게 행해진다면 it, 당연히 it이 가리키는 건 뭘까? 그죠? 여기 it이 가리키는 게 뭘까? 이야기. 이야기는 실제로 강화하는 걸까? 생각 잘해야 돼. Product placement입니다. 알겠지? 네. 제품 배치하는 것, 즉 PPL이 실제로 잘 행해지면 PPL은 뭐였지? 주어죠? 실제로 뭐 할 수 있다? 강화할지도 모른다. 그 특징을 sponsored program에서, 이거 지원하다잖아. 원래 sponsor 하면 지원 받는 거라고 해서 PP 과거 분사입니다. 어디서부터? 여기 sponsored가 뒤에 있는 뭘 꾸며줄 거? 프로그램을 꾸며주지. 그치? 몇입니까?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당연히 형용사 체크해놔라. For instance 체크해놓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지. 그 뒤에 해석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 한국 드라마에 한국 드라마에 눈이 먼 소녀의 로맨스에 대한 눈이 먼 소녀의 로맨스에 대한, 맞지? 자, 자르죠 여기서. 맞죠? 문장 새롭게 시작하죠. 계속. 거기에는 장면이 없다. 거기에는 있다. 장면이. 네. 그녀가 립스틱을 바르고 스스로. 바르고가 아니라? 바르는. 뭐 발랐던, 맞지? 자, 근데 여기서 웃긴 것은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될 것이 in which죠, 맞죠? in which 체크해놓고. 자, 전치사 플러스 위치는 일단 앞에 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무슨 접속사? 그렇지, 맞지? 뭐 똑같아. 형용사절 접속사인 것은 앞에 명사 있는 거 보면 동일하죠, 맞죠? 근데 형용사절 접속사, 형접인 것은 알고 있고, 중요한 건 그냥 위치랑 전치사 플러스 위치의 차이는 알아놓으라고 했었죠, 맞죠? 전치사 플러스 위치는 어떤 특징을 가진다 했는지 기억나나? 관계부사. 관계부사지. 그럼 저 맞아요. 관계부사가 관계대명사랑 뭐가 다른데? 뒤에 문장이 있는데. 그렇지, 맞지. 그럼 관계부사 뒤에는 완벽하나 안 완벽하나? 완전하지, 맞지? 이거 기억나지? 맞지? 그래서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기 때문에 in which가 왔고요. 여기서 살펴보면 그녀가 주어고 apply가 동사고 립스틱이 목적어라서 주어 동사 목적어 있을 거 다 있네,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은 완전하니까 전치사 플러스 위치가 온 거죠, 그렇죠? 계속 내려가서 볼게. It was a product placement. 계속 해볼까? 그것은 상업 광고였다. 자. 상품에서, 네. 그것은 제품 배지였다. 지원받았던 화장품 회사에 의해서 이래 돼야 되지, 맞지? 자, 살펴보면 주어 동사는 앞에 다 나오지. 앞에 주어 동사, 이 형식이니까, 맞지? 그러면 이 스폰서드가 뭘까 했을 때 PP 과거분사지, 맞지? 이 PP 과거분사가 앞에 있는 뭘 꾸며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제품 배치를 꾸며주는 거지. 지원받는. 그래서 얘는 동사가 아닙니다. 스폰서드는 동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자, 문제 달리고 새롭게 시작 한번 해볼까? The scene. 하지만 그 장면은? 그 장면은? 필수적이었다. 필수적이었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 소녀의 캐릭터를, 소녀의 특징 성격을, 네. 독립적이고 매력적이고 부유한, 맞지?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위에서 나 앞에 볼래? 이거 알겠지만 한국 드라마에서 장면이 하나 있었던 거야.
그 장면이 뭐였냐면 립스틱을 바르는 거였지. 근데 이 립스틱이 완전 하필이면 또 그게 협찬이었네요. 맞지? 뭐 미샤 이런 거였어. 그럼 협찬이면은 그럼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립스틱을 절대 바르면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맞지? 그러니까 설령 립스틱을 협찬을 해줬더라도 하필 또 그 상황이 이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지? 막 그냥 뭐 엄청 비싼 명품 립스틱을 쓰는 거야, 애가. 갑자기 뭐 입셀로랑 막 막 세 개씩 막 쓰는 거야. 네. 그러면 야, 딱 봤을 때 얘 특징이 나오잖아. 이건 스토리에 전혀 방해가 안 되고 오히려 스토리를 강화해 주는 거니까. 이거는 뭐 화장품을 썼다고 해서 꼭 맞지? 화장품 회사로부터 협찬을 받았다고 해서 단점은 아닌 거죠. 맞죠? 계속 갈게. 여기 not only 문장이 있어서 체크는 좀 해놓자. not only 그 다음 문장이죠. not only was the scene 어쩌고 그 다음에 but also 돼있죠. 있나요? not only but also 돼있는데 여기는 웃긴 건 뭐냐면 문장 어순이 이상해.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요 부분. 요 문장과 그러니까 요 문장은 체크를 좀 해놓으시고 뭐냐면 어순 유의를 하세요. 알겠지? 왜 어순 유의를 해야 되냐면 자, not only A but also B 구문 있지 맞지? 구문 때문에 뭐 한다고? 문장 어순이 도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알겠지? 주어랑 동사의 어순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어순이 아니야.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나? 윤석아 오늘 진도 많이 나가야 되니까 준비하고 있어. 알겠지? 윤석아 오늘 딱 피곤해 보이노? 어? 왜 피곤하노? 안 피곤해? 됐나 세정아? 그럼 원래 어순을 살펴보자. Not only was the scene 되는데 사실 장면이 주어인 거야. 알겠지? The scene이 장면이 주어고 동사는 was였어요. 그 다음에 보어가 뭐냐면 the talk예요. 알겠지? 그럼 원래 이렇게 되는 거야. The scene was the talk.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 장면은 뭐일 뿐만 아니라 대화일 뿐만 아니라 마을의 맞지? 뭐 하기 위해서? 깨는 것을 위해서 매체의 편견을 이 눈이 먼 사람들 알겠지? 이 장면은 이런 대화일 뿐만 아니라 but 또한 it. 자 여기서 it을 체크하세요. 당연히 it이 주어죠. 맞죠? 근데 이 it이 가리키는 게 뭘까 세정아? 여기 it이 가리키는 게 뭘까? 이거 the scene. 알겠지? 당연히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the scene입니다. 그 장면은 대화일 뿐만 아니라 또 그 장면은 뭐 했대? 성공을 했대요. 뭐 하는 것에서? in establishing 확립하는 것에서 그 성격을 캐릭터를 스토리에서 그러니까 그 장면인데 무슨 장면이야? 대화하는 것이었다는 거지. 그 장면은 대화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대화였냐면 마을이 대화였지 맞지? 뭐 하기 위해서? 뭔가 매체들이 갖고 있는 편견들. 나 봐봐. 아이, 눈이 먼 사람들은 꾸미면 안 돼? 생각해봐. 눈이 먼 사람들은 어차피 못 보니까 꾸미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 많이 하지. 아 맞잖아. 눈이 먼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데 왜 꾸미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맞지? 근데 이 눈이 먼 사람이 립스틱을 발라준다는 거야. 그게 마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깨부수는 장면이라는 거지. 이해가? 그리고 또한 그것이 뭐 했다는 거야? 성공했다는 거 아니야? 그 장면이 성공했대. 뭐 하는 데 있어서?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성격. 이 사람은 눈이 멀었다고 그냥 낙담하고 슬퍼하고 처져 있는 그런 사람일까? 아닌 거지. 그 립스틱을 바르는 장면을 보고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요? 넘어가도 되겠어?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계속 봅시다. One last point. 마지막 부분. 자, 지금 이 사람이 제품 배치하는 PPL이 나름 그래도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죠? 그 세 가지 지점이, 세 가지 요점이 있었잖아? 그 중 세 마지막 게 뭐였냐면 해서 대점, 명점 나왔네요. 맞죠? 그 마지막 것이 뭐냐면 제품 배치라는 것이 is helpful. 도움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품 배치가 뭐 해주기 때문에? 보여주기 때문에 돼 있는데 how가 나왔어요. how 앞에 명사가 있나요? 쇼우가 명사가? 아니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 how는 당연히 명사절 접속사니까 명사절 접속사의 how 생각해보면 당연히 뭐겠어? 간접은 부분이지. 맞지? 그래서 어떻게 그 제품이 사용되는지를 이렇게 돼야 되지, 맞지? 그것이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제품이 사용되는지를 실제 삶의 상황들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가정해봐라 뭐를 된 나왔는데 얘도 명접이죠? 맞죠? 앞에 명사 없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야. 가정해봐라 뭐를 내가 뭐 한다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사는 걸 스커트 치마를 하지만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원. 자 여기서 원이 가리키는 건 뭐냐면 스커트예요. 알겠죠? 치마는 치마인데 exactly to my taste. 정확하게 나의 취향에 있는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나는 아니 치마를 사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딱 그 치마가 없어. 그걸 가정해 보고 while watching 보는 동안에 드라마를 나는 뭐 했어요? 봤어요. 뭐를 어떤 배우를 근데 뒤에 봐봐 wearing 나와 있잖아. 이 부분은 형합한 체크를 좀 해놓읍시다. So an actress wearing 체크해놓고 자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O형식 지각동사라고 하는 거지. 맞지? O형식 지각동사는 뒤에 목적어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 했었어요? wearing 자리에 뭐니? 이거 목적격 보호제 맞지? 근데 O형식 지각동사는 목적어 말고 목적격 보호에 뭐가 온다 했냐면 동사 원형도 되고 ing도 된다고 했어요. 뜻의 차이는 없다고 했고요. 알겠지? 이거 중요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내가 담담하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그래서 나는 봤어요. 뭐가? 배우가 입고 있는 것을 치마를 with the design 어떤 디자인과 함께 맞지? 근데 디자인 뒤에 that 나왔으니까 that은 앞에 명사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디자인이라고 있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인 꾸며주는 무슨 접속사겠어? 형용사절 접속사겠죠. 맞죠? 그래서 그 디자인이 뭐냐면 I had always wanted 해서 내가 항상 원해왔던 이렇게 맞지? 여기까지 됐나? 그 다음 문장사가 볼까? In this case 이 경우에 사업정보는 듣는다, 이해한다, 나를 자, 나를 이해하나? 내가 이해하는 거 자, 여기 체크해놓자 Help me understand 형광펜 체크해놓으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주어 당연히 뭐 제품 배치가 주어고 동사가 help지 맞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우리 help가 O형식 무슨 동사일까? O형식 무슨 동사? 사역이가? 사역의 뭐 종류 뭐 있어? 사역 동사 종류 뭐 있나? 네. 사역 동사 종류. 뭐지? 어허, 이거 진짜 이거 머릿속에 아예 빠삭하게 들어 있어야 돼. 왜냐면 이과의 문법 포인트거든 그게. 알겠지? 그 앞에 페이지에 공간이 좀 있지. 네. 맞나 내가? 거기다 적어놔라. 이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알겠지?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O형식 동사예요. 알겠죠? O형식 동사. 첫 번째가 무슨 동사냐면 사역 동사죠. 맞죠? 사역 동사에는 종류가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뭐가 있냐? have 있고 let 있고 맞지? make 있죠. have, let, make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 뭐예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온다? 동사 원형만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맞지? 전부 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 하게 만들다, 시키다, 하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게 사역동사 특징 세 가지야. 두 번째가 우리 준사역동사라는 건데 얘는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 help랑 get이에요. 방금 본 거지. help랑 get은 얘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랑 뭐도 가능해? to 부정사 둘 다 가능해. 알겠지? 그러니까 둘 다 아무거나 쓰면 돼. to 부정사 써도 되고 동사 원형 써도 돼. 근데 문제는
얘는 또 마찬가지야. 뭐 얘는 돕다라는 뜻이 있고 get은 하게 만들다, 시키다라는 뜻을 가져. 여기까지 갑니까? 그 다음에 준사용 동사 말고 다른 걸 해보자고. 이게 뭐냐면 방금 했던 지각 동사야. 알겠지? 지각 동사인데 이거는 네가 방금 내가 설명해서 알 거야. 뭐냐면 지각 동사의 종류가 보고, 듣고, 느끼고예요. 그래서 보고의 두 개. See, watch. 그 다음에 듣고, listen to. 그 다음에 hear. 그 다음에 느끼고, feel, notice. 알겠지? 요렇게가 기본적인 지각 동사 오형식이에요. 얘들은 지각 동사니까 당연히 뒤에 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방금 내가 아까 정리해 준 거지. 동사 원형도 오고 뭐도 된다고 했었죠, 방금? 지각 동사 아까. 어허이. C 아까 C 기억나? 걔 목적 보호에 뭐 왔었어? ing 왔었잖아. 동사 원형이랑 ing 둘다 가능하다고 했었지, 맞지? 뜻은 뭐 각각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뜻은 안 적을 거고. 이게 기본적인 애들이에요. 알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오형식 기타 동사들인데, 알겠지? 얘는 대표적인 게 want, allow, ask, 알겠지? 등등, encourage 등등, 알겠지? 등등등이 있어요, 알겠죠? 얘들의 특징은 force도 적어주세요. force, enable 이런 것도 자주 나오니까 쌤 적어줄게. 되게 많아. 얘네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얘도 오형식이니까는 목적어 오고 목적격 보호 오지, 맞지?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만 가능해. 알겠지? 뜻은 뭐 각각의 동사가 가지는 뜻이고. 요렇게 돼. 알겠지? 이 오형식 동사의 이네 가지는 이번엔 요 과에 3과에서의 핵심 키포인트야. 이미 벌써 지금 두번 나왔지, 그죠? 그 앞에는 안 나왔었냐? 나왔었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알아놓으세요. 이거 내가 강의 때다 했는 건데, 문법 강의 때. 내가 좀 간추려서 설명한 건데, 그냥. 다 적었어? 넘어가야 되겠어? 여기까지가 여기 지금 방금 얘기한 사역동사 포함해서 오형식 동사들 쫙 한번 살펴봤다. 다시 돌아와서 볼게. In this case 다시 앞장으로 돌아와서 보자. In this case에서 이 경우에 제품 배치는 도와준다. 내가 이해하도록 해서 understand가 목적격 보호지, 맞지? 그래서 목적격 보호기 때문에 형태가 방금 help는 준사역동사니까 어떤 것도 가능하다고 했었죠? 준사역동사니까 뭐도 가능했어? understand에 뭐도 가능? to understand도 가능합니다. 맞죠? 됩니다. 둘다 돼요. 학교 쌤한테 가가지고 쌤, understand가 본문에 그렇게 적혀있던데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알겠지? 도와준다, 이해하도록 돼 있는데, 그 다음에 what I wanted 해서, 여기서 당연히 what은 명사절 접속사죠, 맞죠? 그래서 what I wanted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되겠지, 맞지? 내가 원하는 것을 by providing, 뭐 하는 것에 의해서, 제공하는 것에 의해서 더욱더 많은 정보를 in context, 어떤 상황 속에, 제품에서, 맞지? 자, 근데 제품 돼 있는데 그 뒤에는 뭐야? 꾸며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 묶음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알겠지? 당연히 앞에 있는 product를 꾸며주는 거죠. 어떤 제품의 상황인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는 것을. 그렇지? 다시 말하면, PPL이 이해하는 걸 도와준다는 거지. 뭐를? 내가 원하는 걸. 뭐 하는 것에 의해서 정보를 막 제공해 주잖아. 이거 봐봐. 막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휴대폰을 사고 싶은 거야. 근데 TV에 쓰네? TV에서 근데 어떻게 쓰는지 좀 보여주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제품을 사기 전에 내가 원하는 거를 이걸 사기 전에 이게 어떻게 작동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수 있어? 없어? 있는 거지, 맞지? 이해가냐? 넘어가면 되겠어.
인서가 뭐하노? 단어 정리하고 해석 남은 것까지 다 했어? 진짜 봐. 자, 계속 이어갈게요. This also explain. 계속 볼게. 주어 this죠. 이것은, 맞지? 이것은 설명합니다. 근데 how 나왔는데 앞에 명사 있어, 없어? 없지. 당연히 명사절, 접속사죠. 간접의 문문 예상되죠. 맞죠? 어떻게 K 한국 드라마가 뭐 하는지를 소개하는지를 한국의 제품들을 외국 소비자들에게 돼 있죠. 자, 외국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지 그것이, 자, 가로칠게요. 위치부터. 당연히 위치는 형용사절 접속사인 거는 뭐 뻔하다. 맞지? 형용사절 접속사인데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쉼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쉼표를 좀 체크를 해놓고, 이런 경우 형용사절 접속사 위치가 앞에 쉼표와 같이 나온 대로 돼 있다면 우리 이거를 어려운 말로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죠. 맞죠? 계속적 용법. 계속적 용법은 말을 이어가는 거라고 했어, 내가. 알겠지? 말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그것은, 이렇게 되죠. 맞지? 다시 말하면, 앞에 말하는 this가 뭐라고 했냐면, product placement가 뭐 해주는, product placement죠. 맞죠? 이것이 또한 설명해 준다는 거지. product placement가 뭐 해준다고 했나? 아까 이해하는 걸 도와준다 했지. 맞지? 자, 이 제품 배치하는 PPL이 이해를 도와준다고 했고, 이것은 설명해 주죠. 어떻게 이거 한국 드라마가 소개하는지를, 한국의 제품을 외국의 소비자들한테. 그렇지? 그리고 그것은 종종 result in 동사죠. 초래합니다. 뭐를? 세계적인 쇼핑 스페리즈 돼 있는데,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니, 못 찾았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 뭐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우리 막 그런 거 있지. 쇼핑 대란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당연히 위치절은 어디서부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알겠지? For example 체크해놓고 예를 들어서 서술하고 있네요. 계속 보면 최근에 드라마들은 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대시 나왔지. 자, 대신 당연히 무슨 접속사일까 그러면? 그렇지, 맞지? 꾸며주는 형용사절 접속사겠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대부터 이 주어를 꾸며주고 있죠. became 해서 최근의 드라마는, 그 드라마가 뭐냐면 되고 있는 거대한 히트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끝났지. 왜냐면 그 뒤에 동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최근의 드라마는 후원을 받았죠. 누구에 의해서? 이 홍삼 브랜드에 의해서. 오케이? 진생이 홍삼이니까. 그래서 히어로, 영웅은 꽤 자주 was seen. 요게 동사이자 수동태죠. 맞죠? 체크해놓고. 영웅은 자주 보였어요. 맞죠? 뭐 하는 것이? 마시는 것이. 그 인사, 미안. 이 홍삼 익스트랙트. 이거 추출물이란 뜻이지. 홍삼 추출물을 작은 파우치로부터. 그러니까 PPL이지. 맞지? 홍삼 먹고 나는 영웅이다. 짱짱맨.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이 제품은 뭐 했어요? 되었어요. 매우 유명하게 중국인 사람들 사이에서. 맞죠? 그 중국인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유명해졌는데, 요거를 체크를 좀 해놓을까? 뭐냐면 so 체크해놓고 that 체크해놓고, 요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구문이죠. 어떤 구문이냐면 so, 뭐지? so 형용사 that 구문이죠. so that 구문이죠. 이거 해석 우리 어떻게 한다 했는지 기억을 떠올려 보면, 너무 어떠하다, 맞지? 그래서 누구는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했죠. 쉽게 말해서 그 제품은 유명해졌다, 너무 유명해졌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렇게 되었지. 그래서, 자, 뒤에 it이 나오는데 이건 누가 봐도 제품인 거를 알 수 있죠. 맞죠? 그래서 그 제품은 즉시 went out, 뭐 했다? 나갔다는 거죠. 재고에서 나갔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매진됐다. 그렇지, 맞지. 스톡이 재고란 뜻이에요. 그래서 재고에서 사라졌다는 거니까는 다 팔렸다는 거지.
그래서 뒤에 보면 한류 컨텐츠와 함께 그 다음에 spread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ing 현재분사죠, 맞죠? 맞지? 현재분사 앞에 있는 뭐 꾸며주는 컨텐츠 꾸며줘. 그래서 이런 한류 컨텐츠와 함께 맞지? 퍼져나가고 있는 전 세계로 맞나? 그런 컨텐츠와 함께 한국의 제품들은 그 뒤에 체크를 좀 합시다. 한국의 제품이 주어지 맞지? 근데 뒤에 동사 자리에 뭐가 나왔어? 조금 복잡한 형태가 나왔으니까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Are being introduced 여기를 체크 한번 해보자고. 여기를 체크하면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냐면 한국 제품들은 지금 뭐 되는 중이다? 소개되는 중이다 라고 되어 있는지. 자 봐봐. 비동사 플러스 ing지. 자 이건 뭐야 우리? 진행형 아니야? 맞지? 근데 지금 뒤에 being introduced 있으니까 뭐야? 비동사지. 플러스 뒤에 뭐 나오는데? PP 아니가? 이거 뭔데 우리? 수동태지. 맞아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합치면 뭐야? 진행형 수동태지. 그래서 진행형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다? 이 둘을 짬뽕해가지고 비동사 플러스 being 플러스 PP 형태를 가지지. being PP 해석을 어떻게 하고 뭐뭐 되는 중이다. 이해 갑니까? 수동태가 진행형이랑 같이 섞인 형태예요. 오케이. 그래서 해석해보면 한국의 제품들은 소개되는 중이죠. 세계의 소비자들에게 뭘 통해서? PPL을 통해서. 그래서 based on these points 이러한 점들에 기반을 두고 그렇죠? 우리는 뭐 한다? 주장한다? 뭐를? 제품 배치가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죠. 됐나? 그리고 뭐 그 뒤에는 별거 없어. 뭐 고맙습니다. 뭐 좋다. 뭐 얘기니까 더 볼 것도 없습니다. 맞죠? 패스하고 지금 여기서까지가 우리 상과의 내용 전부지 그죠? 상과 내용 전부인데 주의해야 될 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상과 내용 전부다가 들어가 있는데 핵심적으로 각각의 논거가 있는 주장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PPL을 해야 된다, PPL을 하지 말아야 된다 두 가지를 입장을 나눴지. 그리고 그 입장에 대해서 주장하는 근거가 각각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정리하라고 했지. 왜냐면 그 각각의 근거마다 뭐가 있었어? 문단이 있었잖아. 맞아 아니야? 그럼 각각의 근거가 핵심 글의 주제 또는 주장 또는 뭐 제목이겠지. 그거 내가 다 뭐하라고 했어? 어느 정도 익혀놓으라고 했지. 맞나 내가? 그러니까 내용 이해적으로는 그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는 뭐 접속사 이런 건 뭐 수도 없이 나오는 거고 분사 고문이랑 맞지? 지금 접속사에서 뒤에 뭐 체크하는 부분들이랑 도치되는 거 튼튼히 나왔고 오형식 나왔던 거 기억나지? 그런 요소들 다 숙지해 놓으세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사과 여기서 마무리할게. 그러면